내가 이 장사를 해보니까 말이야, 그 도박하는 놈들 그 다 또라이로 보이는 거 있지? 기술자 갖고 다 사바사바해서 사기치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달려들긴. 아유, 이 불쌍한 인간들. 아, 형 왜 그래? 쟤는 말도 않고. 아유, 빈속이 미쳤어? 아, 형이 알아서 해. 심 안 드세요? 괜찮아요. 근데 소란이 어머니한테 맡겼습니다. 아, 애가 고생이네. 이 집 저 집 돌아다니고 재혼하셔야겠네요. 중심 좀 서십시오. 애가 이게 유세야? 왜 그래? 미쳤어? 미쳤다. 미쳤다고. 내가 애 못 낳는 병신이다. 너 속 시원하냐? 누나 속 시원하냐고. 여보. 내가 뭐 내가 애 싫어하는 줄 알아? 아니야! 씨. 나도 내 새끼 갖고 싶다고! 나도 내 새끼 갖고 싶어! 씨 없는 수박이 어떻게 수박을 만드냐? 배랑간 집에 왜 가? 그냥요. 뭔 일 있었냐? 엄마. 말해. 나 진구랑 잤어요. 그런데? 나 진구 사랑해요. 그것도 아주 많이요. 그런데? 나 진심이었는데 엄마도 알죠? 술집 작부한테도 진심이 있다는 거. 본론만 얘기해. 나 너희 둘이 장가에 관심 가질 나이 아니야. 뭐 다 큰 것들이 뭐 쟤도 알아서 잡겠지. 근데 걔가요, 나랑 자던다 글쎄. 주는 거 있죠? 그것도 많이 주네. 3만 원이나 주네. 근데요, 어제 아니, 나 얘기 못하겠어. 너 자존심이 상해. 혜수가, 너 내 말 잘 들어.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진구가 여자를 돈 주고 살 놈이 아니라고 믿어. 왜냐고 물으면은 그냥이라고밖에 대답 못해도 나는 믿어. 걔 너한테 선물 사주고 싶었을 거다. 속옷이나 화장품이나 무슨 반지 같은 거 사주고 싶었겠지. 근데 그거 사주기 낯간지러워서 그래서 돈을 줬을 거야. 아니에요. 우기지 마라. 장단 안 할래? 나 다른 건 안 바래. 그냥 팔자 센 여자들끼리 한번 살아보자고. 남이라고 생각하면 너 찾아와서 울고 싶어도 낯간지러워서 못 올 테지만 애미라고 생각하면 좀 낫지 않겠냐?
나도 팔자 없는 딸년 하나 얻어보고. 그리고 우리 말이다. 진구 좀 더 기다려보자. 사랑이 그렇게 쉽게 끝나는 거라면 미쳤다고들 너도 나도 사랑을 하겠냐? 너희들 연애 아직 안 끝났어.